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하는데요. 최유한 시사평론가 나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유한입니다. 네, 이번 주부터 22대 국회가 개원되는데요. 22대 국회에 가장 바라는 점 뭐가 있으실까요? 시장이요. 아주 뜨겁거나 차갑거나 확실한 걸 좋아하거든요. 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확실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2대 국회는 불확실성 제거, 제가 가장 원하는 겁니다. 방송 좀 편하게 하자고요. 맨날 사건이 터지니까 그 이슈 쫓아가기 급급한데 불확실한 것은 제거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들도 좋아할 겁니다. 네, 21대 국회는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첫 코너는 생생 코멘트입니다. 생생 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정치권에서 어떤 인상적인 코멘트가 나왔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보실까요? 종부세 폐지해야 문정부 부동산 정책은 실책. 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요. 누가 한 말일까요? 네, 이번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종합부동산세 폐지 주장을 밝힌 건데요.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 종부세라는 것은 참여정부 때,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에 입안된 거예요. 그걸로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근데 사실 민주당의 당론입니다. 종부세가 계속 유지되고 확대되는 것은.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당론과 다소 어긋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거죠. 이제 세수를 늘리는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종부세가 아닌 다른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민정 의원은 민주당이 마치 집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을 공격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이 중간, 그러니까 중도층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런 스탠스를 가지면 안 된다. 집을 갖고 싶은 마음을 욕망으로 치부해버렸다는 건 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차원에서 종부세 강화가 아닌 종부세 폐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이후에 지금 정권 교체를 당한 것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문재인 정부의 잘못만 따로 도려내서 본다면은 아무래도 부동산 문제가 컸다라고 하면서 종부세 폐지를 주장한 겁니다. 네, 정말 말씀 주신 대로 민주 진영의 그 상징적 가치가 종합부동산세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폐지를 꺼내들자 당내에서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그래서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폭등에 대응하면서 나온 제도인데 1가구 1주택인데 12억 원이 넘으면 종부세를 내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 여기에 대해서 고민정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최민희 당선자가 고민정 의원의 종부세 폐지는 폐지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는 고민정 의원에 대해서 아니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주장을 한다라는 건 대안 없이 이야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면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고 있죠. 네.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다는 생각도 드는데 왜 이 시기에 그런 발언이 나온 걸까요? 계속 비판을 해도 사람들이 그 고민정 의원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해도 고민정 의원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은 부의 합리적 재분배를 통해서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것이 우리가 계속 지향하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종부세 폐지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상황은 왜 이렇게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마치 종부세가 지금 정부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조세에서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고민정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고민정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론과 거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원내대표 선출 직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언급했다가 곧바로 몸을 낮추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박찬대 의원은 이제 그 원내대표니까 네. 당론과 어긋나는 얘기를 하면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거 개인 의견입니다. 라고는 전 당론을 지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에도 고 의원은 비난이 일고 있음에도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인터뷰 SNS에서도 다시 한번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죠. 종부세라는 것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여러 예외 조건과 완화 조치로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지방 재정의 균형 발전을 목적을 이루기엔 누더기가 되어버렸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성역으로만 여기지 말고 젊은 세대가 내 집 마련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선 어떤 제도 설계가 필요한지 실용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 고 의원의 발언이 알려진 후 고 의원의 SNS에서도 비난하는 지지층의 댓글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장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은 혐오가 아닌 건강한 토론을 원한다라고 얘기했지만 네. 일단 저지른 것이 폐지하자라고 저질렀기 때문에 당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번 상황이 21대 마무리 짓고 22대 새로 시작되는 이 와중에 논점이 다른 데로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한민수 민당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냐면 보도로만 접해서 잘 모르겠다.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 다 아는데 이 이슈가 다른 데로 커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당에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치인의 말은 뒤집어 생각해야 돼요. 당에 논의가 없다라는 것은 우린 그런 생각 안 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한민수 대변인뿐만 아니라 당의 주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커지면은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리두기를 하고 있군요. 예. 이 평론가님께서는 고 의원의 발언 어떻게 보시는지 전 매우 비판적으로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만약에 고민정 의원이 이 종부세의 도입 취지와 기능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하지만 이참에 종부세 명암을 명확하게 들여다보고 종부세를 개선하거나 종부세를 발전적으로 지향할 대안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토론을 만든다라든지 이러면은 제가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일단 종부세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보고 있는 매체 신동아에 나가서 종부세 폐지하자라고 하니까 대문짝만 나게 써주거든요. 네. 정치인은 자기 부고 빼놓고는 언론에 막 나가는 걸 좋아해요. 그렇죠? 악플이라도. 무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겁니다. 정치인 얘기는. 네. 근데 일단 주목을 끌었어요. 자, 첫 번째. 대안 제시 없이 무조건 폐지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맹점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보시면 OECD 국가의 GDP 대비 부동산 시가 총액입니다. 대한민국이요.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GDP 대비 부동산 시가총액 이렇게 높은 것이 결코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다음이 부동산 불로소득 추이가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꿈이라는 거예요. 지금 가면 갈수록 2027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불로소득 추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죠. 높아지는 추세죠. 토지나 일반 건축물에 비해서 주택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GDP 대비 퍼센트에 22.3%.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종부세에는 부유세 성격이 있어요. 건물에도 과세하는 난점이 있는 거죠. 근데 종부세가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대부분의 언론에서 종부세를 세금 폭탄으로 표현합니다. 12억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세금 폭탄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들어오면서 우리 피디님한테 혹시 피디님 혹시 부동산 12억 이상 가지고 계시면 없대요. 예, 여쭤볼게요. 없습니다. 없죠. 네. 예. 근데 그때 종부세 출연할 때 어떻게 이야기가 되냐면 폐지 주는 할아버지 할머니조차도 종부세가 문제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프레임을 그렇게 가져간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이야기 되냐면 이거에 명암이 분명히 있죠. 명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무조건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레거시 미디어들이 땅과 이런 제 종부세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주들이
있거든요. 예. 그게 문제고요. 두 번째로 여전히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이에요. 자,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최대 질병이 뭐냐면은 지대 추구. 예. 지대 추구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불로 임대 소득과 매매 차익을 통해서 소득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자, 이게 막 그 꼬마들한테 너 꿈이 뭐야? 그때 저는 이 다음에 커서 훌륭한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아니라 저는 이 다음에 커서 건물주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말이 됩니까? 건물주가 뭡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임대소득과 매매 차익을 통해서 일 안 하고 먹고 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뭐 하느님 위에 건물주가 있다면서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면서요. 그런 사고가 잘못된 거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이미 아이들이 제 꿈은 이 다음에 커서 건물주가 되겠습니다. 라고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걸 막을 수 있는 그러한 혁파할 수 있는 그것이 종합부동산세고요. 이미 IMF와 OECD 등은 부동산 보유세를 2%까지 올려도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했다고요. 근데 이 한국은 뭐 1.04%라고요. 아직 올려도 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대한민국 미래는 없습니다. 부동산 공화국을 혁파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제1 법안이 뭐냐면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이죠. 뭐 문재인 정권에 대한 아쉬움이 부동산이다. 예. 이거를 강조하면서 뭐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자 이런 차원에서 말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다면 자기가 그 정도 나가려면 어떤 대안이라든지 얼개라도 만들고 가지고 나서 이야기했어요. 구체적인 대안 없이 문제만 내놓은 건 아니까 더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 살펴보겠습니다. 경로가 죄, 대통령은 경로하면 안 되냐. 과연 누구의 발언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듣고 경로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경로한 게 죄냐고 두둔에 나섰다고 하죠. 거기 들어가서 그 물에 들어가서 작전하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 돌아온 8명을 기소 의견을 낸 게 맞냐는 얘기를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한 것이다. 책임을 묻는다면 앞으로 작전 명령을 했을 때 누가 나가겠냐. 국군 통수권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성일종 사무총장이 이야기했습니다. 왜냐? 대통령 법률가이기 때문에 군 통수권자이니까 비교적 법률적 측면에서 접근한 것 같다. 그러니 조사 결과에 대해 작전 수행하러 갔던 사람들이 과실치사상 무슨 문제가 있냐고 지적한 것이다. 라고 애써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겁니다. 네. 성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도 발언을 했는데요. 이 역시 윤 대통령 편에 서서 주장을 이어간 거죠. 대통령은 국가기관을 정상적으로 작동할 책임이 있고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공정성이나 독립성을 해했는지 아직 결말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걸 특검으로 받아버리면 대통령이 국가기관을 스스로 허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야기가 특검법에 지금 이것이 수사 종결되기 전 특검법을 하면 안 되고 수사 결과 미진하다는 결과도 나오지 않는데 특검법을 받으면 안 된다. 이건 대통령 오히려 직무에 대해서 해태한 것이다 또는 직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지요. 네, 뭐 경로 정치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해병대 채모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시발점으로 지목되는 VIP 경로설, 이 뒷받침하는 인적 물적 증거가 속속 추가로 드러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전망해 보신다면요. 자, 이게 대통령 경로 얘기는요. 이전에 이종섭 장관이라든지 대통령실에서 경로한 적 없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경로한 적 없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경로하면 어때? 라고 이야기를 바꾼 겁니다. 이야기는 굉장히 문제가 큰 게 뭐냐면은 지금 수사 종결 이후에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수사 결과 미진 시 특검을 해야 된다. 그러는 것도 없어요. 일단, 국회에서 필요하면은, 아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할 수 있고, 이게 수사가 진행,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특별검사를 진행한 15개의 사건 중 수사가 종결된 사건은 9건이지만 종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수사 중인 사건에 특검이 들어간 게 5건이나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 중에 하나라는 것이고, 지금 경로 이 문제가 왜 문제가 되냐면요. 경로 한 건이 뭐가 문제냐고요? 이거죠. 처음에는 이 알려지기로는요. 박정훈 대령을 통해서 알려지기로는 일개 사병이 죽은 것을 사단장까지 책임지우면 누가 앞으로 사단장 하냐? 라고 알려졌습니다. 경로를 네. 거기다 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왜 무리한 작전으로 사병을 죽게 했냐라고 경로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경로한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경로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도대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누구길래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보호하려고 애쓰고 있는가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일개 사병이 죽은 걸 사단장이 날리는 게 사단장을 보직해임하는 것이 말이 되냐? 에서 왜 사병을 죽게 했느냐라고 이 경로의 내용이 바뀌었다면 이전에 대통령실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경로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일종 사무총장이 이야기한 것은 대통령 심기경호 용 발언이다라고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이 대통령이 경로했다. 이 경로 이후 해병대 경찰 수사 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과연 이 경로를 통해서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냐가 위법성 여부를 좀 판단하는 데 관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화가 나서 만약에 그 보고서를 회수한다든지 아니면 수사 결과가 뒤집힌다면은 앞으로 법의 지엄성이라든지 누구에게나 다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이 법을 누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경로함으로 말미암아 수사 결과가 뒤집힌다라든지 그 보고됐던 문건이 다시 회수가 된다든지 법엔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 법의 안정성 측면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고 딱 정리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생생 코멘트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콘텐츠 없이 개파 양산, 항상 패하는 권투 선수. 네, 국민의힘을 향한 날선 비판인데요. 누가 한 말일까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진보가 보는 보수 세미나에서 진보 성향 학자들이 지난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을 향해서 정책과 비전 논쟁 대신 개파 싸움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주시죠. 저기 나가신 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총선에서 어마어마하게 패배하고 나서 왜 졌나에 대해서 솔직한 목소리를 듣고 싶다 그래서 진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학자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한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자생적 리더십과 정책적 아이디어,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산무정당의 국민의힘이다 라는 비판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총선 이후 정권 심판의 내용을 새기기보다는 친윤이냐 반윤이냐 개파 싸움에 몰두하고 있다. 그래서 항상 패배하는 권투 선수다. 이렇게 진보 학자들이 신랄하게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신랄한 비판을 들을 것을 각오하고 이렇게 세미나를 개최한 것에 대해서는 전 박수를 보냅니다. 잘하신 거예요. 외부에서 그렇게 자극이라도 받아서 내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좀 가상하다. 굉장히 용기를 냈다라고 하면서 윤상현 의원에게 따봉을 외칩니다. 네,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서 참패한 원인 그렇다면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대통령실이 가장 먼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왜 이렇게 대통령실의 정무적 판단이 이렇게 항상 틀린지 당에서 그렇게 막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는데 왜 갑자기 대파 한 단에 875원이라는 맞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서 선거운동에 찬물을 끼웠는지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당에서 선거운동하는데 너무 미숙한 선거운동을 벌였어요. 후보자가 떠야 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떴지 않습니까?
후보자는 막 얘기하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 옆에 가가지고 셀카 찍고 있고요. 이래선 안 되죠. 미숙한 선거운동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가장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 자체가 보수 축소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인구 구조가 보수 축소 구조로 바뀌다 보니까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수가 완연하게 줄어들면서 지금 국민의힘이 누가 뭐래도 영남 자민련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실제 국민의힘 현재 상황을 보면 황우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가동을 했지만 특별한 활동이라고 할 만한 것이 사실 없는 상황인 거 아닌가요? 비상대책위잖아요. 비상대책위. 네. 비상한 상황이다. 아주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은 비상상황 같지가 않아요. 물론 말로는 지난 13일 날 1차 회의에서 당원당규에 부여한 권한을 갖고 우리에게 맡긴 당무를 잘 처리해 속히 국민이 바라는 여당다운 국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16일 날도 비슷하게 2차 회의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강조하면 뭐합니까? 되는 일이 없는데. 사실 제가 황요 비대위원장 딱 됐을 때, 아, 폭탄 돌리기 당첨! 이라고 이제 제가 언론에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누구도 맡지 않으려고 했는데 황우회 대표가 맡았단 말이에요. 그럼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전당대회 언제 개최할 것인지, 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논의에 속도는 못 내고 오히려 전직 대통령 만나러 다니고 종교계 인사 만나러 다니고 아주 태평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 비대위 현 상황이에요. 외부에서 이렇게 비판해도 안 바뀌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럴 때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개파 어떻게 나뉘어질까요? 제가 사실은 이거 취재까지 한 거예요. 네. 예. 평론가도 취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어요. 영남 당선된 사람들, 영남 쪽과 부산 일부 해서 영남 그룹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서울 수도권 그리고 충청까지 일부 포함한 이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그룹으로 나눠진 상태에서 원내 그룹과 원외 그룹이 교차 분화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또 친윤이냐 반윤이냐로 나눠져 있어요. 되게 복잡하죠. 네. 예, 되게 복잡합니다. 국민의힘 상황이 현재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크게 보면은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모이는 원외 조직, 제가 단톡방에 있다라는 거 인원수를 확인해보면 한 160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 그룹하고 영남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서울 수도권에 있는 원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 쪽하고 오히려 더 친화력이 있을 정도로 양쪽에 대립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국민의힘의 현재 사실입니다. 이건 제가 취재를 통해서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6월 1일 날 원외 조직이 뛴다면 첫 목회, 그 매월 첫째 주 목요일 날 모이는 3040 낙선자 모임, 그래서 첫 목회라고 있는데 그거를 포괄한 조직이 뜬다라고 해요. 그러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굉장한 내부 개파 싸움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그나마 좀 건강하게 당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원외 조직이 있다. 근데 원외 조직이라서 한계가 있습니다. 있지만 그나마 당에 존재하고 있는 개파가 그나마 건강하게 거기에 있다라고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자, 크게 경남 그룹과 서울 경계 그룹으로 나뉘어진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개파 대립이 심화가 되고 있는 건가요? 이제 원래 그 개파라는 거는 모든 이제 민주정당엔 다 개파가 있어요. 네. 민주당에도 있어요. 심지어는 지금은 이제 원외당으로 된 정의당에도 있어요. 만약에 당에 개파가 없으면 그건 공산당입니다. 민주정당에는 개파가 있고 서로가 정파가 있어서 서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걸로 경쟁을 해요. 경쟁을 해서 합리적인 설득력을 가지고 있을 때 당론이 되는 겁니다. 당론이 되면은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당 권력 창출을 해서 그 당론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개파 싸움 꼴보기 싫다고 아이 개파 없애!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공산당이 돼요. 공산당. 공산당은 1인 지배하에서 자
이거 해! 그러면 쫙쫙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민주주의가 아닌 겁니다. 당연히 건강한 계파가 있고 건강한 정파가 있는 게 당연한데 문제는 당이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 서로 싸워야 되는데 당 내에서 헤게모니, 기득권을 가지려고 싸우니까 국민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기들끼리 치고받으니까 저런 저 개파 싸움이 하는 이렇게 예, 국민들한테 욕을 먹는 겁니다. 개파 정치라는 거, 정파적으로 각각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그 전체적인 테두리 안에서 싸운다면은 그 건강하나 오로지 국민들 눈치 보지 않고 권력 다툼에만 빠져 있다라는 것은 욕 먹어도 싸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백서 발간 등으로 자체적인 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는 합니다. 재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사실 과거에 이제 잘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과거 복습도 잘하고요, 예습도 잘하죠. 예. 내가 뭘 틀렸는지 잘 알고 그다음 다음엔 또 틀리지 말아야지 하고 복습을 충실히 하고 예습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 백서 만든다는 게 과거 복습하는 거거든요. 근데 복습하는 과정에 꼼수가 들어가 있어서 지금 조정훈 의원이 사방팔방으로 공격을 백서 특위 위원장이니까. 예. 공격을 받고 있는데 정말로 국민의힘이 이 자체 정화 노력을 하고 다음엔 그러지 말아야지 하려면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백서를 발간하고 과거에 뭘 잘못했는지 복기하는 그런 정당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기원할 뿐이고요. 될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앞으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정치 분야 주요 이슈를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요. 최상병 특검 연금 개혁 막판까지 힘겨루는 21대 국회입니다. 네, 막바지 국회도 최상병 특검법과 연금 개혁 방안을 두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한창인데요.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을 비롯한 야 7당이 모여서 최상병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정국은요. 최상병 특검과 연금 개혁안 가지고 대립하는 것은 21대 국회의 에필로그입니다. 21대 국회가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나오는데 맨 마지막을 장식하는 에필로그이자 22대 국회의 프롤로그입니다. 22대 국회가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청사진으로 보여줄 수 있는 프롤로그다 라고 저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즉 최상병 특검과 연금개혁은 21대 국회가 잘 마무리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여주는 결과물로서 에필로그고 이것은 또한 22대 국회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계속 특검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예, 그 프롤로그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일단 정리한다면 그 에필로그와 프롤로그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조국 대표가 8년 전 겪었던 일을 다시 겪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8년 전 일이면 탄핵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탄핵이라는 단어 요즘 정말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예전에 정치권에서 탄핵이라는 단어는요. 금기어였습니다. 네. 어디 탄핵을 이야기합니까? 입에 올리기도 힘든 네. 단어였죠. 입에 올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금기어였고 그거 이야기했다가 역풍맞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8년 전 일이라고 한다면 박근혜 정권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탄핵을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 끌어모아서 결국은 탄핵이 됐어요. 근데 역풍맞은 사례는 언제냐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함부로 탄핵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탄핵 이야기 나왔다 역풍 맞으니까. 아니 뭐 선거에 대해서 이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이거를 부정하는 거냐? 막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도권에서 공공연하게 탄핵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 가장 먼저 기치를 들었는데 조국 대표가 8년 전 겪었던 일을 다시 겪을 것이다.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당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놓고 3년 너무 길다. 그런데 역풍이 별로 없어요. 지금 상황에 역풍이 별로 없어요. 자연스레 탄핵이라는 이야기가 정치인들 입에서 자연스럽게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고 시민사회에서는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거를 또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또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워낙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부 진영에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반대 진영에서는 이거는 저쪽에서 그냥 이야기하는 것 뿐이지 헌정 질서가 중단되는 것을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로 서로 부딪히고 있다. 단 한 번도 탄핵에 관련된 여론조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검법 이야기해보죠. 국힘에서는 네. 야권의 특검법 압박에 대해서 떼쓰기 정치다라는 말을 했고요. 또 탄핵 바람물을 통한 국정동력 약화 목적이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겠다는 의도도 관측된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좀 복잡합니다.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왜 특검법을 계속 이렇게 내밀고 있느냐. 사실 특검법 얘기가 나온 게 한두 가지입니까? 자, 최상병 특검법 있죠.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법 있죠. 이태원 특검법 있죠. 여러 가지 특별법을 통해서 특검 조사하자라고 계속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 이체 양명주까지 뭐 얘기가 나와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이 상황은 사실은 국민의힘 이야기대로 뭐 그게 뭐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떼쓰기 정치일 수 있죠. 그러면서 탄핵 바람물을 통한 국적 동력을 약화한 데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정반대에서 그렇지 않다. 현실에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양쪽에서 부딪히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겠다는 의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겠다는 의도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양쪽 진영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만은 틀림이 없다. 지금 탄핵 정국까지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지금 상황은 예,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표수 계산이 한창입니다. 최재형 의원이 네 번째로 특검법에 찬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뭐 네 사람을 보면 안철수 의원을 뺀 나머지 세 사람, 김웅 의원, 유희동 의원, 그리고 최재형 의원. 근데 이분들은 모두 22대 국회로 넘어가실 분들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탈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가장, 네. 가장 어려운 질문이자 가장 예측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다시 국회로 돌아온 여기서 재투표를 하게 되는데 딱 17표거든요. 17표인데 지금 4명이 공개적으로 나는 이번에 특검을 실시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겠다라고 나온 겁니다. 지금 그럼 17표에서 4명 나왔으니까 13표가 모자르지 않냐.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상황이 물밑에서 양쪽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에서 다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결과 날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렇게까지 표 계산할 것인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국 정치는 워낙 드라마틱하고 다이나믹하다 보니까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 불확실성 싫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도 또 틀리면 또 저도 욕 먹고 저도 싫습니다. 네, 김웅 의원이 10표 정도 이탈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천하람 당선인도 10표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평론가님께서는 과연 이탈표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그 질문 하지 말라고 나한테. 불확실하기 때문에. 근데 네. 말씀드릴게요. 네. 사실 아까 얘기했던 4명이고 10표 정도 6명 더 얘기잖아요. 네. 근데 박주민 의원이 여당에 있는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보니까 5-6명 정도가 이거를 이제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젊은 최수근 상병 죽음의 문제이고 이거를 잘 살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고민을 하더라라고 했던 사람이 6명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4명하고 합치니까 10표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10명이 맞겠죠. 근데 10명이 나온다 하더라도 특검법은 통과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7표가 필요하니까. 네. 근데 나머지 7표가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미지수입니다.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로써 취임한 지 19일째를 맞았습니다. 소수 여당을 이끌고 거야를 맞서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 이탈표 규모에 따라서 추 대표의 리더십에도 좀 내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엄청난 내상을 당하죠. 네. 왜냐하면은 사실상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번에 21대 원내대표가 그대로 22대까지 가서 전체 의원들을 통솔을 해야 되는데 특검법이 통과되었을 때 이거는 누구까지 조사가 들어가냐면 대통령실까지 조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상의 수위는 달라질지언정 일단 원내대표로서 리더십에 의심을 사게 되는 것이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비록 지금 대통령실과 약간 각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지만 대통령실에서 반응하는 거에 따라서 내상이 굉장히 클 걸로 보입니다. 계속 원내대표를 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네, 또 다른 여야 대치 사안이죠. 바로 연금 개혁안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당이 주장한 소득 대체율 44%까지 양보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불과 며칠 전 44에서 45% 사이에서 타협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데 이어서 하루 새 한 단계 더 나아간 건데요. 어떤 승부수를 던졌다고 봐야 될까요? 아, 이거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제가 일단 국민연금 여야가 어떻게 개혁하는데 어떻게 서로 주장하고 있는지 그 그림이 있으니까 그 네네. 그림 잠깐 좀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하는데 여야 주장안을 비교하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주장안이 13%예요. 더불어민주당 주장이 보험요율입니다. 보험요율이 13%라는 것이고요. 그 소득대체율 이게 그 나중에 13%씩 이렇게 보험 요율을 내게 되면은 그 전에 9%였거든요. 네. 13% 올리자는 건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소득 대체율, 나중에 내가 돌려받는 건 100%, 원래 내 월급 100%, 몇 퍼센트 정도 돌려받느냐라고 했을 때 국민의힘은 43% 돌려받는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45% 정도 돌려받는 걸로 하자라고 하다 1% 차이로 44%가 나온 거예요. 지금 상황이. 원래 이 기금이 고갈된 시점을 2055년으로 보고 있다가 이렇게 보험료율을 올리면은 64년까지 9년 연장할 수 있다가 국민의힘 주장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은 63년이다 8년 연장한다라가 양쪽 있는데 이 중간값이 44% 소득 대체율과 그리고 기금 고갈 시점을 64년으로 9년 연장하는 것으로 야당이 밀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다시 이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네. 김진표 국회의장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모수 개혁이라도 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모수 개혁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수학이나 통계학에서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나 함수에 특정한 성질을 변화시키면 나머지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그게 바로 보험 요율과 소득 대체율을 바꾸자라는 거예요. 이게 모수 개혁이에요. 근데 국민의힘이 왜 이걸 반대하냐면은 차라리 모수 개혁뿐만 아니라 개혁할 건 더 많다. 무엇이냐면 구조 개혁을 하자라는 겁니다. 구조 개혁은 뭐냐면은 국민연금 이제 보험료를 걷어서 연금을 나눠주는 이 시스템 전체를 구조를 개혁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해야 되고 공무원이나 사학, 군인연금과 국민연금을 같이 통합해야 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나눠주는지 이걸 구조개혁인데 이것과 모수개혁을 같이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지금 모수개혁만 한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민주당 꼼수 쓰는 것이다. 라고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아이 그럼 니네 말이 맞으니까 그럼 여당 안대로 아까 44%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여당 안대로 모수 개혁이라도 21대에서 해놓고 그냥 22대로 넘어가자. 22대로 넘어가서 구조 개혁 관련해서 같이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1%의 문제가 아니라 네. 국민연금에 대해 개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라고 각 정당에서 비춰지는 것인가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것인가 여기까지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은 굉장히
국민들의 미래 지갑까지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 공론화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1%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개혁을 언제 할 것인가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생각할 땐 진짜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21대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까요? 성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야가 합의되어서 가져와야 본회의에 올린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던 것이 김진표 의장의 원래 주특기였어요. 그래서 합의해와 라고 계속 이야기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답답하다 라고 이야기했고 국민의힘 지지자는 당연하지 라고 이야기해왔는데 이번에는 김진표 의장이 먼저 모수 개혁이라도 하자라고 민주당 편을 들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만약에 서로 간에 합의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민당 안으로 먼저 모수개혁안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김진표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과연 이런 국민의 미래의 지갑에 대한 이야기를 야권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다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22대로 넘어가서 모수 개혁하게 되고 하게 되면 다음에 또 이제 선거 있고 대선 있고 언제 개혁하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제 생각에는 열 시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열몇 시간 남은 것 같은데 이 사이에 여야가 좀 치열하게 논의를 해서 뭔가 결과물을 21대 좀 남겨놓고 22대로 넘어가는 것이 국민들 보기에 창피하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여당원 힘 빼기, 야당원권 강화. 네, 22대 총선이 여당 참패, 야당 압승으로 끝나자 여당은 마치 당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듯이 당원 힘 빼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행 룰이 유권자로부터 외면받게 된 한 원인이 돼서 총선에서 패배했다면서 이를 인정하고 전대룰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죠. 지금 여당에서 당원 투표 100%로 대표를 선출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해서 일부 국민 여론조사를 일정 비율 반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전주의 김용태 비대위원이 당대표 선출 시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고 지도부도 이런 방향에 좀 더 무게를 싣는 것으로 고민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당원의 50%, 국민 50%를 할 거냐, 당원을 60%, 국민을 40%, 또는 70%, 30% 이렇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출마하는 사람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갈려요. 그러니까 아직 섣불리 이렇게 딱 정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당에서 이번 참패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라고 했을 때 차마 대통령실에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당원들에게 있다는 식으로 당원 힘빼기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부글부글 끓을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상황을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좀 유리해 보이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서인지 현재 친윤 중심으로 집단 지도체제 이야기가 나왔다면서요? 대한민국에서 지도체제 얘기하면 굉장히 복잡한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는 국민의힘은 단일성 지도체제예요. 왜냐하면 대표를 뽑을 때 따로 이렇게 리그를 만들어서 뽑고 최고위원을 따로 리그를 만들어서 뽑아요. 그러면 어디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집니까?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대해서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대표 뽑고 최고위원을 뽑는데 집단 지도 체제는 뭐냐면은 전당대회에서 그 1등을 대표, 2등을 제1최고위원, 3등을 제2최고위원 이렇게 뽑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연히 어떻게 되냐면은 인지도가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이 집단 지도체제 지도부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과연 국민의힘에 맞는 거냐라고 했을 때 또 다른 이야기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등장해서 당대표를 하게 된다라고 출마를 하게 되면은 사실 보수에서 유일하게 팬덤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네. 네, 저는 해석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를 맡게 됐을 때 대통령실에서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지도 체제로 룰이 개정되면은 1등은 한동훈, 2등, 3등, 4등, 5등 이렇게 나머지 최고위원들이 1등을 같이 힘을 합쳐서 견제하면 아무것도 못해, 당대표가. 그래서 예전에 김무성 대표가 옥새 들고 나르샤 하면서 16대 총선을 말아먹었던 사태가 벌어졌던 것이 그때 집단지도 체제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동훈 당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해석이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해석은 이것까지 말씀드릴 편향적이지 않지. 지금까지 한 사람의 목소리만 나왔던 것이 단일성 지도 체제니까 집단 지도 체제를 통해서 다양한 목소리, 큰 스피커들을 많이 만들자라는 것이 집단 지도 체제의 또 다른 장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혜훈 전 의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상황도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당원들에게 감사하다며 당원권을 대폭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강성 당원들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경선 여파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이죠? 아니요, 이게 이제 언론에서 너무 수다 떠는 거예요. 예, 뭐냐면은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250만 명입니다. 생각보다 많죠? 네. 250만 명에서 지금 19,000 몇 명이 탈당을 했어요. 이번 국회의장 선거를 기점으로. 왜? 왜 당원들의 마음을 몰라주고 국회의원들 당신들끼리 결정해서 침묵질하냐? 라고 하면서 19,000 명이니까 2만 명 채 안 되는데 탈당을 했습니다. 250만 명의 당원 가운데 약 250만 명 정도의 당원 가운데 2만 명 탈당한 것인데 이게 그렇게 큰 문제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얘기를 안 하고 평론을 해야 되니까 저만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감안하시고요. 국회의장 경선 여파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다기보다는 이미 당원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 추미애 의원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당원들이 탈당한 것도 여파가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추미애 당선자가 6선이나 되고 국회의장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다들 같이 나타나는 것이 법제사법위원장을 하자. 시키자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6선이 하는 경우 없거든요. 네. 대부분 3선, 4선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당원들 마음 달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를 명칭을 전국대의원대회가 아니라 전국당원대회로 바꾸는 전국당원대회로 바꾸는 그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당원들의 마음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바꾸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2만 명 정도가 마음이 상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당원 주권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민주당 당선자 워크숍에서 처음 나온 얘기인데 네. 사무총장 아래 지속적으로 당원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당원 주권국이라는 것이 만들어서 당원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나왔는데 이것이 뭐 과연 효과가 있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원권 강화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인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쏠림 현상을 반갑게 여기지 않은 시선도 있다고요. 그거는 이제 비 이재명 계파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네. 언론에서 그걸 굉장히 크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뭐 당원권 강화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당원권 강화는 해야 되는 그 상황이고 그것이 지금까지 당원들의 의견과 괴리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 당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몽창다 이재명 대표의 당권 강화에 쏠리는 거 아니냐라고 비이재명계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주류 이재명 개편은 그런 거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결정할 것은 이재명, 그러니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당을 바치는 당원들 좀 존중해 주시라 라고 말씀 맺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도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최유한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됩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02-557-8295번으로 연락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법률상담 게시판 또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이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